디마르지오가 네. 누누랑 토트넘 진짜 좀 근접을 했다고. 그렇죠. 진짜야? 이거 그 파라티치가 이번에 런던에 도착을 했나 봐요. 네. 대회 많은 기자들이 파라티치가 런던에 왔다. 이 제각기 이유들을 보니까 누누 발표를 이제 하기 위해서 본인 입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. 이거 맞아요?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아니면 누누와의 마지막 계약 과정을 위해서 와 있다 런던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.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. 네. 같은 포르투갈인이죠. 무리뉴를 잘랐습니다. 네. 그리고 누누를 데려오죠. 제 누누 감독한테 별로 알 감정 없어요 저는. 근데 무리뉴랑 누누를 보죠. 그때 얘기했잖아. 누누는 무리뉴 근처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야. 그럼요. 그냥 누누가 일단 부임하면서 쓰게 되어 아주 가장 화려한 기록은 토트넘 역대 감독 중에 가장 턱수염이 긴 감독이지 않을까. 너 뭐 준비 아니 오늘 좋다. 아 그러게요. 오늘 뭐, 컨디션 좋은데. 방송을 지금 한 몇 시간 수십 시간째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감이 계속 살아있네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중간에 안 쉬니까. 아 예. 네. 아니 어쨌든 아니 그리고 둘의 어떤 그 성향이 굳이 따지자면 유사한 부분이 아니 이게 다른 부분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수비 쪽에 조금 신경을 쓰는 감독이잖아. 네. 근데 그 부분으로 봐도 내가 보기엔 누누가 무리뉴보다 다운그레이드야. 아, 그럼요. 아니 그 무리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? 그러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감독이란 말이야. 그렇죠. 챔피언스리그 트래블한 사람이란 말이야. 네. 근데 누누는 뭐 했나요? 그렇죠. 사실 무리뉴하고 누누하고 사제지간이잖아요. 그치. 누누는 이제 그 포르투의 챔스 우승 당시에 서브키퍼였었고 근데 사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누누가 과연 지금 무리뉴에게 청출어람을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트로피를 들었어야죠.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. 진짜인 것 같아. 예, 네, 근데 올 것 같습니다. 사실 토트넘 팬분들한테 약간 희망 섞인 소식들도 있긴 했었어요. 터키 언론들이 야, 맞아. 누누 페네르바체 갈 수도 있다. 그래. 페네르바체하고 접촉하고 있다. 이런 얘기도 했는데 터키 언론이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페네르바체가 일단 누누를 원했으나 약간 누누를 정말 본인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일부러 언론을 좀 활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이 터키 언론의 반응과 별개로 영국 언론, 이탈리아 언론들 파라티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디마르지오 이런 쪽에서는 계속 누누와 토트넘이 강하게 연결지는 걸로 보아서 곧 이 긴 턱수염과 AIA가 담겨진 토트넘 유니폼을 딱 든 채 같이 사진을 찍게 되는 그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. 그림이 좀 그려지죠. 예. 네, 그리고 지금 현재 감독들의 루머가 좀 여러 구단들이 있는데요. 에버튼 베니테즈는 좀 많이 가까워 보이는 느낌이에요. 네,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네. 이제 안필드에서 박수를 못 받죠. 수 없죠. 야유 받죠. 네, 그 전까지 참 좋아했던 감독인데 아무리 삥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리버풀에 있을 때 네. 에버튼 좀 작은 구단 이런 거 얘기했던 이거 에버튼 팬들도 지금 마뜩 참아요. 사실 구디슨 파크에서 아마 제가 볼 땐 초반에 야유 엄청 많이 그러니까 잘하지 않으면 왜 데려오는데 라는 그렇죠. 얘기 할 수 있거든. 네, 그리고 잘 하더라도 분명 솔직히 팬들한테 절대 마음이 들 감독은 아니거든요. 굉장히 잘해줘야 팬들의 마음이 돌아설 겁니다. 그렇죠. 네. 후반기 되어서. 네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 베니테즈, 에버튼 구두 합의설이 일단 지금 있는 상태고 토트넘은 누누 발표 준비 중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비에이라가 지금 링크가 파트크 비에이라 네. 별로군요. 뭐. 아니 네. 나는 이 사람이 감독으로서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리그왕에서도 최상위의 활약을 계속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. 사실 아니죠. 그 맨시티 쪽이랑 좀 연결이 되면서 차기 장기로 봤을 때 좀 어떤 그 이 시티 풋볼 그룹에서 좀 키우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느낌은 지금 아닌 것 같고. 아스날로 좀 이렇게 아스날을 상대하게 된다면. 네. 미안합니다. 네. 아스날 감독이 아니고 아스날을 상대하게 된다면 펠리스가 이제 아스날 원정 갔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일 것 같나요? 박수 나올 거야. 박수 나올 거다. 박수 나올 거예요. 워낙 대단한 레전드. 그럼요. 근데 그러니까 좀 찡찡거리고 그런 게 있었지만 비에라의 향수를 저도 가지고 있어요. 선수로서. 네. 왜냐하면. 그 대단한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야유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닐 거 아마 네. 비에라가 돌아온다고 그러면 다 박수 쳐줄 거라고 봐요. 공헌도가 워낙 컸으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이 어쩌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결국 누누가 토트넘에 온다는 걸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울브스에서 썼던 누누의 전술 혹은 선수 기용을 토트넘에서도 결국은 그대로 가져가겠죠. 3-4-3 네. 3-4-3이라고 아니 3-4-3이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3-4-1-2 약간 느낌도 네. 날 때가 있었고 그래야 됩니다. 백4를 쓰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. 네. 그렇게
그렇기 때문에 백 3를 써야 됩니다. 네. 일단 수비 숫자가 더 많이 주는 게 낫다. 울버햄튼 중계를 형철이가 많이 네. 했으니까 네. 어떤 식으로 안 좋았고 어떤 식으로 좋았고를 머릿속에 많이 네. 담고 있잖아요. 아무래도 그렇죠. 네. 그래서 감정도 좀 섞여 있고 사실. 백포는 안 된다. 백포는 안 된다. 백3다. 백3로 출발하는 게 낫다. 예. 네.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센터백진이 상황이 아무래도 좋지는 않는데 결국 우리가 그때 울브스에서 누누가 썼던 어떤 전술과 선수 기용을 토트넘에 대입해보면 어떨까. 이 다음 시즌 미리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대입해보자. 네. 일단 뭐 당연히 파트리시오가 뛰었던 골키퍼 자리는 그대로 위고 로리스가 대체를 할 것 같아요. 그대로.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업그레이드. 아 당연히 업그레이드죠. 네. 네, 요리스의 어떤 클래스가 있으니까. 근데 파트리시오도 사실 좋은 골키퍼지. 정말 좋은 골키퍼긴 네. 합니다. 문제는 이제 요리스도 파트리시오도 약간 나이가 들어가는데 파트리시오는 지난 시즌에 약간 이제 좀 떨어지는 맞아. 느낌이 있었고 안 좋은 게 있었지. 요리스도 굳이 따지면 잠실수가 지금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. 네. 근데 안정감을 요리스가 조금 더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센터백 네, 보통은 볼리가 한자리, 윌리 볼리. 그리고 이 백스리의 가장 가운데 자리는 코너코디. 코너코디. 그리고 이제 보통은 왼쪽 센터백 자리를 뭐 로망 사이스나 덴동커가 나올 덴동커. 때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라이언 베넷이라는 선수도 맞아, 맞아. 그랬었는데 보냈잖아요. 그렇죠. 보내고 사실상 이 자리는 원래 맥스 킬먼을 좀 써서 아 좀 맥스 킬먼 좀 순발력 있고 잘하는데 근데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킬먼도 나왔을 때 약간 실전 감각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킬먼은 그냥 제외를 하고 사이스 아니면 덴동커 미드필드 한 명을 어쨌든 이 자리에 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토트넘에서 백3를 쓴다면 좀 어떤 선수가 기용이 될지. 이 사람의 성향이 미드필드 수비수 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아마 한 자리는 다이어가 차리지 않을까. 다이어가. 네. 아, 그럴 수도 다이어 생각이 좀 나고요. 네. 그리고 이게 자신이 미드필드를 센터백으로 쓰는 게 좋은지 어떤지 떠나서 어쨌든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는 감독이기 그래.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 자체가 미드필드를 내려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할 그쵸? 거예요. 진짜 네. 너무 스쿼드 선수로 기용하는 폭이 좁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울브스에서 저 누누 감독이 진짜 집요하게 센터백 영입을 안 했거든요. 그래. 그런 거 생각해보면 토트넘도 기존 선수단 내에서 어쩌면 꾸려야 될 수도 있는데 토비, 다이어 있고 조로든 세 명이 주전이 아닐까? 로든. 그렇죠. 로든은 한번 좀 쓸 수도 있겠다. 다빈소는 지금 폼으로는 네.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주전으로는. 그렇죠. 아마 뭐 쓰는 타이밍, 테스트해보는 타이밍은 있겠지만 있겠지. 다이어의 미드필드에서 센터백 기용 예, 분명 신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, 불길한 예감이 좀 들고 윙백 자리는 오른쪽은 원래 이제 도어티였다가 도어티가 떠나고선 샘에두 네. 왼쪽은 부상이 아니었다면 아마 조니 카스트로를 믿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마지막 들어서는 이제 누리 선수가 네. 조금 더 왼쪽에 자주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오른쪽 윙백의 샘에두 혹은 도어티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조니 카스트로가 왼쪽에 있었을 때는 좀 더 밸런스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중앙 침투 언더래핑 이 움직임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성향이 있었어요. 토트넘에서는 일단 당연히 도어티가 도어티 그대로 써봤던 선수니까 네. 그대로 쓰고 왼쪽 레길론 쓰겠지. 레길론 네, 레길론은 또 침투 방향이 다양하니까 맞아요. 조니 카스트로도 어쨌든 공격적으로 이 선수가 기여도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었는데 움직임은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았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. 이게 폭을 넓히는 움직임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안쪽으로 좁히는 움직임도 네. 무리 없이 시도하면서 방향을 좀 다양하게 가져갔거든요. 근데 레길론이면 조니 카스트로의 아쉬웠던 공격 마무리에 그거는 업그레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수비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레길로는 잘 쓸 것 같긴 하네요. 지금 기본은 그러니까 새로 영입되는 선수가 없다 생각하고 있는 자원으로만 네. 얘기를 하는 건데 윙백은 그럴 것 같고 그렇죠. 중앙 미드필더 두 명 네. 네베스와 부티뉴 혹은 이 조합은 어쨌든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한 선수가 볼을 확실하게 뿌려주고 나머지 파트너의 선수는 이른바 만능 미드필더로서 활동량, 커트, 전개 모두를 도맡아야 되는 정말 핵심 미드필더라고 봐야 되거든요. 한 자리는 호이비에르고 호이비에르 한 자리 누굴까? 아 근데 사실 호이비에르를 무티뉴 역할로 기용하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하거든요. 맞아. 왜냐면 사우샘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호이비에르 로셀소? 로셀소 은돔벨레보단 로셀소가 조금 더 툴이 다양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. 로셀소가 좀 더 뿌려주거나 아니면 직접 뭐 운반을 한다지. 근데 네베스는 사실 글쎄요 이 선수가 어떤 볼을 운반하고 공격으로 가담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본인의 좋은 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네. 좀 더 빌드업에 도움을 줬죠. 근데 사실 누누 감독이 네베스의 그런 성향을 떠나서 본인의 전술 자체가 너무 3선을 그냥 뒤로 물러서기만 만드는 제한시키는 그런 전술을 좀 쓰기도 했었어요. 로셀소가 나온다면 그 로셀소조차도 전술 때문에 어쩌면 뒤에 머무는 상황이 오래 나올 수도 있다. 은돔벨레는 드리블을 되게 치기 좋아하는 선수예요. 네. 그래서 일단 로셀소가 먼저 픽을 받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도 네 해리 윙크스랑 호이비에르를 쓸
있지는 않겠지. 아 가능성이 있죠. 난 있을 것 같거든. 네. 지금 생각이 또 누구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윙크스 이 생각이 났어. 그렇죠. 어, 근데 윙크스를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다빈손을 한 자리를 넣고 다이어를 한 칸 올려서 쓴다거나. 미드필더로? 다이어 호이베르. 다이어 호이베르. 어. 그러면 호이베르가 이제 네베스 역할, 어. 다이어가 약간 무티뉴 역할. 네. 네. 그러면 저희 역 약하죠. 울브스 중원이 나은데 그러면. 그렇지. 네. 맞아. 아, 이 중앙조합 과연 누가 네베스 역할을 부여받을 것인지가 일단 지금 딱 와 깜깜하다 진짜. 변수가 있네요. 어. 여기 자리가 약간 지금 뚫려 있어요. 지금 네. 뭔가 매우게 부족해. 이 후방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지. 호이베르는 이 네베스 자리에 뛰는 것보다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무티누 자리에서 뛰는 게 이 선수 장점을 발휘하기에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. 네.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 3선에서의 플레이메이커 그치. 확실한 선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. 로세수가 잔부 상관없다면 이 자리에 정착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공미 3-4-3-1시에는 왼쪽 윙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. 일단 손흥민, 해리케인은 이적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둘은 붙박이야. 네. 그러니까 오른쪽 한 자리가 중요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손흥민, 케인이 사실상 네투와 라울 히메네스 혹은 라울 히메네스가 부상에 당해내는 파비오 실바가 실바. 나왔죠. 이 스트라이커와 왼쪽인 혹은 어. 스트라이커와 공미 자리는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한 자리가 아다마 트라우레가 있는 자리예요. 그럼 이제 드리블러, 네. 그다음에 좀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선수. 지금 있는 베르바인 아니잖아. 아, 당연히 아니죠. 루카스 모라. 라멜라를 쓰진 않겠지. 라멜라는 팔아야죠. 어. 네. 아. 야, 근데 루카스 모라 보강 많이 해야 되겠다. 도트넘. 네. 이것도 아다마보단 전력 약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어. 그리고 아다마 트라우레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팀에 가면 좀 더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토대로 마무리가 약간 더 살아날 수 있는 조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다고 이 선수가 아예 본인 기량에서 확실하게 마무리가 엄청 독보적으로 좋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치. 누누 감독이 너무 측면으로만 벌려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다마가 마무리에 직접 관여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빈도도 있었거든요. 어쨌든 이 아다마가 있는 자리는 아다마 트라우레가 지난 시즌 울브스의 최다 경기 출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빌드업이 되는 센터백 자리도 어쨌든 중요한 건 코너코리가 최다 시간 출전을 했습니다. 네. 안 지치고 후방 센터백으로 빌드업도 요긴하게 해야 되는데 토비한테 그 역할을 맡기기에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치. 이 센터백 운용에도 변수가 있기는 할 것이다. 최다 득점 네베스와 네투 그리고 최다 도움은 페드로 네투였는데 페드로 네투의 자리는 어쨌든 손흥민과 케인이 그치.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들지 않는다. 그쪽은 걱정 안 돼요. 네, 역시나 오른쪽 윙 한 자리 그리고 네베스가 해줄 수 있는 중앙. 3선 미드필드 조합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한 자리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코너 코디처럼 수비력은 토비가 더 당연히 좋겠지만 내구성에서 그치. 그리고 빌드업에서 확실하게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센터백 한 자리 이게 결국은 지금 토트넘한테 누누가 왔을 시에는 변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이라도 다른 감독을 좀 아 차이 그게 낫죠. 어, 그게 네. 맞지 않나. 그리고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네.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팔려나갈 수도 있어요. 애매한 자원들이 팔려나간다면 좋겠지만 뭐 정리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역으로 애매한 자원이 살아남고 오히려 좋은 자원이 떠나게 만들어서 근데 스몰 스쿼드까지 네. 악천후가 겹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아 좀 새로운 뉴스가 들려왔으면 네, 네. 이거는 너무 위험한데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. 하지만 위험하다. 그렇죠. 네.